유학 생활이 힘들어서 마음이 동요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특히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사과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지켜보는 것 같고 앉아 계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했지. 그 느낌이 맞을 겁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연은 좀 슬퍼요. 이수영 씨, 96년 8월 16일 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20대 후반의 유학생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만 무속, 종교 행위 등을 혐오하는 정도로 싫어했는데 요즘 많이 마음이 가더라고요. 본인도 신의 가물이 있는 사람이거든. 쥐띠잖아. 유학 생활이 힘들어서 마음이 동요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특히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혼자 허공에 대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아빠가 보고 싶어요. 하늘에서 우리 수영 씨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뜨거운 마음으로 본인을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 전 믿어요. 저도 흔히 말하는 한 끼 하는 타입이라 이제 이분도 자기가 신가물이나 어떤 가물이 좀 있다는 거를 촉이 좋다는 식스센스를 인정하는 거죠. 정말 느낀 건지 상상이었는지 가끔 아빠가 실제 공간에 서 있거나 앉아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건 그 느낌이 맞아요. 자, 참고로 돌아가실 때까지와 돌아가신 후 몇 년은 불쌍한 마음도 들지 않은 만큼 핏줄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가정불화, 폭력성 등등 10대 후반에는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 한이 남아있다고.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고요. 사진 등등 당연히 애초에 가진 것도 없고요. 아버지 사진이나 이런 것도 소장을 안 하셨다는 거야. 요즘 같은 마음이 어린 날을 돌아보는 그리움일 수도 있지만 정말 아빠가 어딘가에서 지내고 있다면 선생님께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꿈에도 자주 나오는데 제가 열심히 생각해서 나오는 건지 정말 연결이 된 건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럽습니다. 수영 씨, 여기 사연을 보면 아빠의 폭력성이나 가부장적이거나 너무나도 앞뒤 꽉 막힌 그리고 아버지가 또 술도 드셨던 게 저는 보여요. 그리고 이제 술 주사처럼 가끔 집도 좀 때려 부셨고 뭐 이런 부분들 엄마한테도 좀 강압적인 세월이 있었던 걸로 보이니까 망자의 마음속에서는 사과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영 씨가 이제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서 여러 각도의 시각이 바뀌면서 아빠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못 떠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딘가에서 지켜보는 것 같고 앉아 계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했지. 그 느낌이 맞을 겁니다. 내 주변에 서성이는 건 후회, 연민, 남겨준 것이 없는 것, 내가 그때 모질게 했던 거, 네가 해달라는 거를 못 해줬던 거,
그리고 무조건 반대했던 거,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을 아버지가 반대하셨나 봐요. 그러한 부분들, 모진 말투, 이렇게 아빠가 한 번씩 이렇게 휘어파는 게 있대. 내가 그렇게 한 거가, 그렇게 하면 바로 잡아주고 그것이 가정교육인 줄 알았다. 근데 이제 후회가 된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시네요. 아빠가 수영 씨한테 용서해라, 미안하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 하시니까 아버지의 태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서로에게 살아생전의 기억에 원과 한을 내려놓고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꽃님들, 아직 부모님이 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많이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수영 씨, 신가물이 있고 신기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먼 타국에 계신 것이 본인한테는 좋으니까 극복 가능하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채널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꽃님들 사랑합니다.